여자 넷이 기가 겁나 세. 목소리 크고. 우리 마파도 이번 저희 여행의 타이틀은 마파도예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파도 모녀들의 대화는 계속된다. 주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긴 모녀들. 어머, 근데 여기 뭔가 좀 이상하다. 밥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한참 음악에 빠져있는 모녀들. 아니, 식사하러 들어오셨다가 네. 놀라셨겠어요. 이런 문화가. 아니, 너무 긴게 방금 서빙을 하다가 갑자기 나 피리를 먹어. 각가지 공연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할 수 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식당. 이 흥겨움에 어머니들도 빠질 수 없죠. 뒤에 줄세랑 안선중도 힘껏 흙을 돋우는데. 처음에 이래시오 이렇게 라세로 이야 다같이 막 춤추면서 피던 게 무슨 의미. 영차영차라고 그때 여기 인구가 어머니 30만인데 300만이 모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2시간 한대요. 영차영차를 마세라 이거를. 근데 네, 단조로운데 되게 신나요. 도호쿠 3대 축제 하나인 네부타 축제. 국가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축제는 아오모리 각 지역에서 지역 특유의 다양한 네부타가 거리를 누비며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일본 전통 축제 중 하나. 본격적으로 축제에 동참하는 그녀들. 나이와 국적을 구분하고 다 같이 일본 축제의 흥겨움에 빠져드는데. 나이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일본 문화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저희 엄마 이렇게 웃는 거 저 진짜 몇 년, 거의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웃음과 흥겨움 속에 아오모리에서의 첫날 밤은 깊어가는데 다음 날 아오모리 천혜의 자연 속으로 떠나기로 한 모녀들. I stop sending flowers to you. 여기가 야겐 계류라고요. 계류 말 그대로 계곡 있고 물 있는 이제 산 길을 걸을 건데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여기 단풍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단풍 구경하러 되게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볼까? 갈까? 일단 갑시다. Let's go. 저기는 계곡 물도 있어서 아주 여름 시원합니다. 시원한 계곡의 물줄기 소리와 노란 단풍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이곳.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이제 주로 우리 나이에는 친구들이 막 많이 모여가서 오븐에도 미국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요. 또 그런 여행하고 또 우리 이런 가족, 우리 딸하고 둘이 있는 또 오붓한 이 여행을 하고 좀 의미가 다르는데 그래도 딸하고 오는 게 좋겠죠. 아, 좋아요. 오늘 이번에 아주 저 선영님 씨 어머님도 만나뵙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이 공감대가 같은 비슷한 어떤 처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네. 되게 나이도 그렇고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대가 와서 되게 오늘 재밌게 이번에는 여행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몇백 년 된 터널인데 아까 올 때 보면 철길도 있었고 예전에 이렇게 산에서 나무를 캐서 이렇게 나무 실어 나르던 그런 아주 아주 오래된 철길과 터널이에요. 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호랑이 없어? 엄마 호랑이가 엄마 보고 도망갈 거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해뜨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좀 힘들고 지칠 때 참고 견디면 꼭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걸 좀 잘 이겨내는 편이에요. 좀 힘들어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제 일에 전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불만이 없어요. 근데 뭐 가장 최근에 되게 친한 친구한테 믿었던 분한테 좀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그게 좀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딴 거보다 아 내가 이렇게 아직도 사람 분이 없나 속상하다 막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랬. 마음이 괴롭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런 사람이 가족인 사람도 있다고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마음